국민의힘이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김 변호사가 민주당과 모의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탄핵 공작을 벌였다며 관련 보도를 한 JTBC 기자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. 먼저 하예빈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의 참여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김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교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과 만난 게 확인됐다며 위증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.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김규현을 만난 것이라고 구질맞은 변명을 했습니다.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인 김규현을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 탄핵 공작입니다.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민주당과 함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기획했다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관련 보도를 한 JTBC 기자도 곧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은 단톡방 멤버인 이종호 씨가 구명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경찰 승진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혹시라도 이 모든 국정농단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이 공직 인사에도 관여한 건 국정농단이라면서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 JTBC 하혜빈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